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잘 지내십니까? 날씨가 한결, 선선해지고, 이제 그야말로 가을로 이제 접어드는 느낌인데, 자, 덥다고 생 난리하고 하는 때가 불과 어제 아래인데, 계절이 변함을 이렇게 실감하고 있어요. 이쪽, 태백 이쪽은 바람마저 이렇게 좀 선득선득하고 차다고 느낄 정도인데,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도깨비가 원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택시 하는 날은 택시 해가지고 또한 푼이라도 벌라고 날리고, 집에 있는 날은 집이 별로 좋지도 않은 집이지만은 아래층 우체 이래 해가지고 그것도 관리하기도 이렇게 바쁘고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뭐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다 보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깨비가 아주 체력이 받쳐주니까 그렇지 정말로 아주 바쁩니다, 여러분. 택시 이틀 하고 하루 쉬고 또 뭐여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차를 몰고 탐방도 나가고 막 이런 식인데, 자, 그래도 아직은 체력에 큰 무리가 없어가지고 이로 댕기긴 하는데, 도깨비도 나중에 기운이 빠지면은 쉽지 않겠지요. 일도 많고.
상이야, 상. 여기다 좀 놔두려고, 저게. 또 땅을 열심히 파는구만, 이 자식이. 이게 왜 이렇게 땅을 파야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이거 땅을 못 파게 내가 만들 거야, 이 새끼야. 아이고, 씨. 땅을 파고, 지랄이요. 아이. 벌써 벌초하느라고. 난리세. 그때 빗속에 젖은 가로등이
들어와 봐. 여기다 한번 꽃이 잘 커. 꽃이 잘 큰다고 여기다 하면. 아이고 참. 연탄재가 섞여야 된다니까 그러네. 이리 와봐. 이리 와.
이게 맞나 이거? 한가도 됐지? 있나?
이게 뭐 있나 모르겠다. 이걸 해야 되는구나. 펌핑. 펌핑. 그게 있나? 없다, 이거. 아, 그림이 없어. 있나? 아, 여기 있다. 아이고.